순금 반지, 목걸이, 팔찌 등을 살때 999와 995가 있는 걸 아시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금방 아저씨 이종원입니다. 여기서 999와 995는 순금의 순도를 말합니다. 네,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. 금 덩어리든 제품이든 24K 999로 유통이 됐었습니다. 한 5, 6년 전쯤일까요? 그때부터 999와 995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하고는 있습니다. 물론 기준이 좀더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한국귀금속 제조 총판 협의회라는 곳에서 995를 없애고 999로 단일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전부터 오랜 세월 순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극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사실 995에서 999로 바꾸는데 쉽게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공장 기계 설비 문제 등 비용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. 언젠가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순금 제품이 999로 바뀔 날이 돌아오긴 할 겁니다. 그러나 지금은 999와 995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. 같은 제품이 999와 995로 같이 나올 때 999라서 공장에서 공임을 더 받습니다. 한 2, 3만 원에서 5,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모든 제품이 999와 995로 두 가지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. 999로 되는 게 있고, 995로 되는 게 있습니다. 살고 계신 곳 근처 금방에 가서 구매하려고 상담을 하실 때, 분명 이 제품은 999라서 공임이 좀더 비쌉니다. 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마치 995는 좋지 않고 999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순금 제품들이 995가 대부분이고 한80% 정도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995보다 995가 순도가 높은 건 기정사실입니다. 그럼 995보다 비싸게 주고 산999 제품을 동네 금방에 가서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안타깝게도 995와 파는 가격은 같습니다. 999가 995보다 좋다고 해서 좀더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, 팔 때는 995와 같은 가격이라면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럼 굳이 999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이론상 999는 덩어리와 같습니다. 그런데 995와 같은 가격으로 판다는 것이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잡금이라고 하죠. 사용했던 제품금을 순수한 덩어리 금으로 바꿀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럼 사용하고 있던 999 제품을 덩어리 999로 바꾼다면 비용이 안 들어갈까요? 비용이 들어갑니다. 이걸 흔히 말하는 세금으로 바꾸는 분송료라 합니다.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잡금을 바꿔주는 업자는 뭘 먹고 살까요? 그래서 999와 995의 파는 가격은 같게 됩니다. 그렇다고 995가 999보다 팔때 가격이 더 싸지는 않습니다. 똑같습니다. 오늘의 결론은
굳이 999 제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. 입니다. 네. 도움 좀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